어, 저기 심슨인 것 같습니다. 심슨 꼭 가져야지. 저 어렸을 때부터 심슨 엄청 좋아해가지고. 확실히 심슨이 인기가 진짜 많긴 한가 봐요. 이쪽이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본 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저거랑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여러분. 아, 심슨의 마스코트죠. 도넛 경찰관. 달려보자. 와, 아 진짜 여기 구현을 엄청 잘해놔서 저 지금 심슨 만화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하다. 아 계속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는데 진짜 계속 신기합니다.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아 근데 여기 제가 방금 느낀 건데 여자친구랑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아마 평생 여자친구랑 오 신기해 신기해. 보이세요? 저거 원자력 발전 와 저거 원자력통인데 일부러 저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진짜 볼만 나는 게 소소한 소품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와 방금 그 원자력통도 진짜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와 아 여기 스튜디오 투어도 있네요. 45분 기다리면 스튜디오 투어를 할 수 있나 봐요. 이건 좀 하고 싶은데. 오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스튜디오 투어 했는데 한국인이랑 같이 그 열차 타면은 진짜 민망민망쓴데. 대박. 야 저기 장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에요. 와 진짜 장난 없다. 대박이죠 여러분. 와 쩐다. 와 행복하다. 저 어렸을 때부터 롯데월드 이런 거 진짜 좋아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때 갔던 롯데월드 그 느낌이 납니다. 에버랜드 약간 에버랜드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롯데월드보다 이 느낌은 에버랜드야. 아 저 광대 이름이 크리스티였나? 아 뭐였더라? 엄청 유명한데? 저 광대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박. 이야 아 저 손 안 다쳤으면 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농구 게임 했습니다. 아 여기는 한국에서처럼 농구 게임 있고 다트 있고 야구공 던지는 거 있고 기념 소품점 있고 음식점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심슨 동네는 이게 끝입니다. 심슨네 동네는 역시 만화랑 비슷하게 약간 돈을 유발하는 지름신을 유발하는 그런 특성으로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아, 저 심슨에 나오는 도넛 모양을 그대로 파는 가게가 있네요. 와 대박이다. 오, 아 저거 이따가 한번 사 먹어봐야겠는데요. 대박인데 저거 완전 큰데. 아 저 궁금하다. 저 이따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지나가는 길에 그 심슨 도넛 가게 왔는데 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도넛 사러 왔습니다. 빨리 사고 싶다. 진짜 이거 퀄리티가 장난 없어요. 진짜 빨리 사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드디어 샀습니다. 심슨 도넛. 심슨 도넛 언박싱 영상. 와 대박. 퀄리티 지렸다. 이거 완전 심슨 그 도넛이랑 진짜 똑같은데요? 실사판. 그렇다면 이거 먹방도 한번 찍어줘야겠죠?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빨리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다. 대박. 무슨 맛이냐면요 한국에도 이런 도넛이 있잖아요. 이런 도넛에다가 설탕 한 5스푼 더 넣은 느낌?
엄청 달아요, 진짜. 와, 이거 사람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한 번 다 먹으면 거의 하루에 닭기 다섯 끼 먹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커피 생각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얼주가. 아, 아는 척. 얼주가 미국 오기 전에 작은 나한테 배워왔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려보자. 와, 대박. 여기도 또 제 최애 테마네요. 미니언즈. 와, 저 미니언 진짜 좋아하는데, 아, 여기 미니언 테마네요. 제가 미니언을 너무 좋아해서 조카가 생겼을 때 처음 사준 인형 선물이 미니언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미니언이 아니라 조카의 한 3배 되는 거대 인형, 거대 미니언으로 선물해줬는데, 아, 미니언 너무 좋아요. 아, 저 여기 유니버셜 오면 미니언 테마파크 진짜 꼭 가고 싶었어요. 아, 기대된다. 여기는 미니언 테마파크입니다. 와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니언. 근데 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미니언은 별로 없고 다른 것들이 많네요. 이거 좀 실망스럽다. 제가 미니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여기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미니언과 관련된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일단 인형 파는 거. 아, 조카 하나 사다 줘야겠다. 아, 조카 인형 하나 사다 주고 인형 예약. 저기 보시면 미니언이 있는데 뒤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미니언이랑 사진 찍으려고. 와, 대박이네. 인싸네. 저 미니언 인싸네. 근데 약간 미니언즈 동네는 전체적으로 그냥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해리포터랑 심즈 요런 데가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미니언즈는 그냥 미니언즈네요. 달려보자. 저는 처음에 저분들이 진짜 청소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 컨셉이네요, 컨셉. 와, 대박이다. 아유, 볼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하루는 안 되겠다, 여기. 여기 오시려면 진짜 이틀은 잡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잡고 오시면은 넉넉하게, 널널하게 다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아니고 한 4시간 잡고 와가지고 그냥 일단 보기 바쁜, 뭔가 정작 깊이 느끼기는 힘든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유롭게 즐기려면 이틀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ould I take the video with you? Wow, beautiful. Thank you. Bye. 와, 달려보자. 네, 이제 배터리 딱 5% 남았는데 마지막 두 개 남았습니다. 주라기 공원이랑 트랜스포머 남았는데 지금 여기 주라기 공원 앞이거든요. 주라기 공원 앞인데 어떨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느낌 살리려고 숲풀로 만들어 놨네요. 숲풀로 만들어 놨고, 아, 여기 호름라이드처럼 물 튀기는 놀이공원, 놀이기구 있는 거기네요. 여기 주라기 공원 테마파크는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기구를 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파크네요.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숲으로 울거져 있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 맞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아기들을 위한 놀이터인 것 같아요. 오, 컨셉에 맞춰서 잘 해놨네요. 달려보자.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헐리우드 그런 스튜디오 분위기랑 섞여 있어서 딱 크리스마스 이브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묘합니다. 이런 느낌 처음 느껴봐요. 와, 신기해. 아, 저기 앞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보이는데요. 트랜스포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머 앞에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뭔가 이렇게 테마파크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관람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들어가서 봐보아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60분이라네요. 아이고. 이러면 못 보는데. 그러면 트랜스포머 60분 기다려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머지 이제 밑에 층에 못 둘러본 곳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트랜스포머 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랜스포머 쇼 하려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퀄리티 대박. 메가트론. 달려보자. 아, 저 집 가기 싫어요. 너무 아쉽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힐링하면서 혼자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런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가기가 아쉽네요. 시간 좀 있으면 놀이기구도 좀 더 타고 그러고 싶은데 갈라니까 눈물 날라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밑에 층은 이제 이걸로 끝인 것 같아요. 지금 둘러봤는데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라는 하늘의 뜻인가 봐요. 오늘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로 혼자 보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편집해드려야 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편집하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셨겠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색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진짜 완전 심슨 그 술집 실사판인데요. 와, 대박.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잘 돼 있다. 와. 딱 여기까지인가 봐요. 와, 진짜 너무 잘 돼 있다. 신기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와, 대박. 특히 저기 저 바 앞이 엄청 비슷해요. 그 만화에 나오는 심슨 바. 요거. 진짜 똑같다. 와. 야, 해리포터 월드는 밤이 장관이네요,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와, 너무 이쁘다. 대박이죠. 아침에 봤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와, 진짜 유니버셜은 안 질리네요. 안 질려. 와, 대박. 지금 배터리 1% 남았는데 만약 이게 배터리 꺼지기 전까지 잘 찍히면 아마 이게 쿠키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낮보다는 저녁에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해리포터, 와, 대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입니다. 해리포터 성에서도 하나 이런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놀이공원은 퍼레이드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Welcome to our annual hoop.